우와, 씨. 이 애기가 이 색깔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해칭하신 거예요, 이것도? 아니, 이거는 유럽에서. 아, 이거 사오신 거예요? 네. 놀래라. 아, 벌써 해칭했으면 끝났죠, 이제. 아. 안녕하세요, 김근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대구.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가골개 코. 엄청나게 지르셨던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디젤님이라고. 생으로 어마어마하게 지르셨답니다. 참새가 그냥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고 한번 들려봤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디젤 사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아니, 도대체 뭐 어떤 생물을 또 지르신 겁니까? 크레랑 미키랑 이제 가골 조금 더. 아, 크레도 지르셨어요? 네. 가골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고 계신데, 크레까지 리키도 또 지르셨고.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인트로 긴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우리 생물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못이 한동이 더 늘었네요. 여기서 전부 다 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얼추 보이는 가고일들 미친 실루엣이 지금 또 보이고 있고, 여기 위에도 새로운 리키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와, 리키 퀄리티. 피파도 장난 아닌데, 이거 좀 이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이쪽에는, 아, 가고일, 베이비들. 밑에 쪽에 또 애기들 있고. 그럼 일단은 우리 새로 들어온 생물들 위주로 한번 리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베이비들. 저 밑에도 전부 다 베이비인가요? 네. 엄청 많아졌네요, 진짜. 그런 애들도 있고, 해칭한 애들도 있고. 아, 해칭도 했어요, 네. 벌써? 오, 살아있네요. 지금. 와, 지금 무슨 이마트 와서 쇼핑하듯이 그 밑에 주섬주섬 계속 꺼내고 계신데. 아, 이제 다 고르신 건가요? 원래는 그냥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 보여드리고 제 집에 못 가잖아요. 제가 이제 베이비 네네. 차세대 리더들. 브리더, 아, 이제 번식 그룹에 넣으신. 네, SS 그룹에 아, 들어갈.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SS가 무슨 그룹이죠? 솔라 시스템이라고 태양계라는 뜻입니다. 아이돌 같은 건데, 여기 좀 A급 애들만 그렇게 팀 이름을 붙였더라고. 잠깐만요, 애기인데. 오씨, 벌써부터. 아니, 가고에게 그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기 때 이런 퀄리티가 색깔이 나온다는 게 미쳤네요, 진짜. 오, 여기도 진짜 이쁘다, 이 친구도. 진짜 이거 하나하나 한 마리씩 부었는데 퀄리티가 장난인데, 일단 한 마리씩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나이는 이제 스켈레톤. 아, 스켈레톤. 블루치드. 블루치드. 네. 스켈레톤이 그 뺐다구 무늬. 아, 뺐다구가 이 약간 갈비뼈 느낌 난다고 해서 붙은 무늬 이름이죠. 네. 아, 얘도 스켈레톤인가요? 네, 대마리다. 대마리다 스켈레톤. 와, 지금 보이시면 제 손가락 보이시죠? 손가락보다 작은 애들인데 지금 이미 발색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와, 얼굴 볼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근데 가고일 그거는 크면 클수록 패턴이 더 올라오잖아요, 이런 색깔들이. 그거는 이제 부모의 퀄리티에 따라서. 아, 부모의 퀄리티에 따라서. 두 마리는 파업이 안 됐고요. 파업이라고 하면 이제 파이어 네. 줄인 말이죠. 아, 파이어가 안 됐네요. 안된게이 정도네요. 와, 근데 이 친구 진짜 예쁘다. 얘는 제가 해칭했는데. 아, 해칭한 게 쟤예요? 발색이 막 온몸 구석구석까지 끝까지 다 올라와 있네요. 얘는 지금 보시면 온몸 전체가 네. 작은 스팟이 들어있고요. 형질은 블루치드인데, 옆구리 보시면 스트라이프까지 들어가서 제가 이런 개체는 지금 해외에서도 없는 개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질이 같이 들어간 애들이. 그래가 제가 이름 붙였는데, 블로스트. 아, 블로스트. 네, 제가 이때까지 이런 애를 처음 봤습니다. 보통 다 이렇습니다. 이제 스켈레톤은. 아, 이게 일반적인 네. 스켈레톤 애들이고, 네. 지금 이번에 해칭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에 이렇게 좀 약간 일자 형질이 같이 들어가 있고. 네. 진짜 특이하네요. 새로운 라인. 아, 이거 마지막에 찍을 걸 그랬네? 하이라이트인데? 시작부터 장난 아니네, 진짜. 네, 두 마리는 암컷 추정, 한 마리가 수컷 추정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일단은 SS 그룹에. 애기들 떡잎이 다르네요, 진짜 딱 보니까. 이게 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난 지두달 조금 지났어요. 애기들 벌써부터 성체만 먹는 듯한 그런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네요, 지금 색깔이. 아마 이세 마리는 성체가 되면은 풀커버, 이제 온몸 다 덮을 수도 있어요. 찍다가 이제 멘트 끝난 다음에 넣으려고 하다가 다시 찍게 됐는데, 장난 아니에요, 이게. 완전 커버리지가. 이 손가락만한 애기가 가구일이 색깔이 나올 수가 있구나. 정말 특이하네요, 진짜.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본 적이 없어요? 네. 야, 살아있네. 제가 그만큼 이제 서치를 많이 하는데. 하루 종일 일은 안 하시고 인터넷만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혹시?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살아있네요, 진짜. 역시 확실히 파충류 때문에 갈 때까지 가신 분이군요. 우와, 씨. 이 애기가 이 색깔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 얘 식스밴드네요, 진짜. 네. 혹시 이 밴드 숫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편 우리 지젤리님 편 영상 제가 여기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 해칭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 이거는 유럽에서. 아, 이거 사오신 거예요? 네. 놀래라. 아, 벌써 해칭했었으면 끝났죠, 이제. 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와, 지금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얘도 보니까 등 쪽에 커버리지가 완전 깐난 애기인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지금. 얘는 등다찰것 같아요. 완전 풀 커버로. 네. 오. 원래는 네. 비었거든요.
나 신기하다. 가구들이 애기 때 커버리지 이렇게 좋은데 처음 봐요. 얘도 혹시 해칭하신 게 제가? 네. 오, 해칭하셨어요. 네. 몇 달 사이에 벌써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왕성한 활동은 안 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 채널 보고 연락 오신 분 없으신가요? 농담입니다. 예. 얘는 제가 좀 아픈 손가락이라 가지고. 아픈 손가락이요? 네. 얘가 태어날 때 좀 아프게 태어났어요. 오, 엄청 이쁜데 얘가 네. 아프게 태어났다고요? 네. 태어났을 때 이제 약간 기형? 다른 건 다 정상인데 한쪽 네. 눈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태어났을 때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집중 케어를 열심히 해줬죠. 아, 아픈 애라도 그래도 내 새끼니까 이렇게 이쁘게 잘 케어하고 계시군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 건강. 혼자 탈피하고 혼자 밥 먹고.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멋진 게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친구들도 하나같이 일반 개체랑 동일하게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다는 게. 근데 등 보시면 등에도 네. 스팟이 다 차있어요. 오, 그렇네요. 근데 아픈 애라고 설명을 안 하면 전혀 아픈 애라고 모를 정도로 건강해 보이네요, 진짜. 야, 그래도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개체들 다 케어하신 거 보니까. 얘는 태어난 지 진짜 며칠 안 돼. 아, 완전 꼬꼬마네요. 애기 때는 이렇게 색깔이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커지면서 이제 색깔이 제대로 올라오는 거죠. 더럽게 발랐네요. 몇 달 정도 있다가 색깔이 올라오는 거지? 두 달 이상, 세 달 정도는 돼야지. 얘들이 태어날 때는 원래 좀 베이스가 까매요. 네, 어두운 색깔. 네, 네.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되면 이제 그 베이스를 버리고 이제 잘 원래 베이스 아, 색상으로. 네. 아까 전에 본 친구들처럼 엄청 네. 파사. 근데 별나서 못 찍겠어요. 그냥 넣어주세요. 어, 이번에는 뭐 어떤 네, 애들이죠?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애들은 네. 리키. 아니면 나 리키 넣으실 줄 몰랐는데 과거에만 쭉 갈 줄 알았더니 진짜 다 지르시는군요. 저도 리키를 키울지 몰랐습니다. 욕심쟁이시네, 욕심쟁이. 진짜 제대로 조지셨네. 와, 끝도 없이 지르시네, 끝도 없이 지르셔. 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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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애기 때는 역시 귀염귀염하네요, 진짜. 네, 퓨어 GT. 아, 퓨어 GT? 네. 퓨어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뭐 증명서가 있어야 되니, 어쩌니. 네, 뭐, 저도 아직 리키는 네. 초보라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퓨어인지 퓨어가 아닌지에 따라 좀 많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뭘 들고 오셨는데. 아, 증명서가 있네요. 나 증명서 처음 보는데? 리핀 거네요. 네, 네, 다 리핀 개체입니다. 이 선부들 리핀 개체입니까? 네. 와, 미쳤다, 이거. 얼마짜리야, 대체. 증서가 다 있습니다, 이게. 완전 퓨어라는 네. 게 확정이 됐을 때 이렇게 리핀에서 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거죠. 네. 얘 퓨어 맞구나, 그러면. 네. 벌써부터 이게 딥한데, 야태 같은 경우에는 성체가 되면 진짜 포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얘들이. 너무 커질까봐 겁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애기애기한 사이즈지만 이 친구들이 크고 나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먹고 어마어마하게 싸고 아 진짜 엄청나게 커지는 종들인데 GT 애기들은 좀 특징이 애기 때부터 약간 쑥색깔 느낌? 올리브처럼 자랄 수 아, 올리브? 아, 그래 좋은 네. 표현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저렴해가지고 아, 아까 증명서를 보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리핀 개체가 다 누구나 다 알아주는 개체인데 분양가 제가 좀 높게 높아요. 많이 높죠? 네. 이 친구가 얼마 정도 하죠? 보통 리키 10배? 아, 보통 리키 10배요? 아, 갑자기 네. 왼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진돗개도 보면 약간 혈통서 있는 애들 보면 가격 엄청 뛰듯이 그런 느낌이네요, 보니까. 네. 또 얘는 이제 리핀에서 이제 개발한 라인인데 LLDM이라고. LLDM이요? 네. 오, 아, 저 처음 듣는데? 리핀 리처스 사크모프라는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첫 수입된 개체. 와, 잠깐만, 이거 국내 첫 개체라고? 네. 오, 타이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몰라요. 아니 패턴 자체가 일반 리키랑 완전 다른데요 이거 보니까 제가 지금 맨손으로 핸들링을 못하겠어요 겁나가지고 와 성체됐을 때 모습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이거 혹시 성체 사진 같은 거 있나요? 네. 아니 오늘 가구를 찍으러 왔다가 이런 걸 또 다 찍게 되고 진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유튜브 한 편 나올 것 같아 다 지금 한 쌍씩 암수로 한 쌍씩 한 쌍씩 들고 있어요? 네 조절하네요 진짜 썸네일은 뭘로 해야 되지 오늘? 큰일이네 야 이거 진짜 특이하다 색깔 이쁘네요 아 이번에 지금 또 다른 체질통을 꺼내오셨는데 얘는 뭐죠 지금? 얘는 이제 크레입니다. 크레. 아, 크레도 지르셨어요. 네. 오, 지금 백업이랑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얘? 아직 파이업이 안 돼가지고. 아, 파이업이 안 된 게 이 정도예요 지금? 퀄리티 좀 좋은데 이거? 아니 크레는 갑자기 왜 또 지르신 겁니까 이거? 알비노 이제 가고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아, 알비노 가고이를? 근데 그게 네네. 좀 캔슬하는 바람에. 근데 그거 대신 데려온 게 이제 이 아젠틱 그룹으로. 그룹으로 데려오셨어요 네. 또 그거를 칼레도니아 종들은 그냥 완전히 다 키우시려고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야 앞으로 행보가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짜 빌리 헷 아잔텍이랑 아 또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네 내년에 아마 브리딩 들어갈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사장님 이거 가까이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또 와야겠네요 이거 리자한팀 아. 나오면 제가 연락 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직원이 같이 촬영을 하러 왔는데
오씨. 이거 실제로 보니까 소감이 어떠신가? 제가 키우던 가구일이 아니었다.